하루에 1.8명. 지난해 대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대구 지역 자살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보다 6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전국보다 유독 30, 40대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안전지수 보고서를 펴내며 30, 40대는 주로 경제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자살 문제에도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에 쓰는 예산은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예산 대비 자살 예방 사업 비율은 0.008%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1년 자살 예방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자살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구시의 어떤 상황에 맞게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광역자살예방센터도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 부처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안이 대구시정의 중심사안에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살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